여기서 하나 넷 이렇게 바로 갈 수 있게. 아, 해볼게요. 하나 둘 셋. 맥시셋 박사범 TV. 감사합니다. No. 안녕하세요. 박사범 TV의 박사범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호정입니다. 네. 저 오랜만에 호정하고 또 기술을 연말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죠? 네. 자 오늘은 그 굉장히 기본적이지만 조금 시간이 걸려야 여러분들이 이제 터득하게 되는 지금 바로 그 순간이죠. 그런 안바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일단 안바 모습 보여드릴게요. 일단 내면 그래서 안바를 이런 식으로 하죠. 이런 식으로 네, 이런 식으로 안바가 마운트에서 할 수 있는 이 기본적인 안바인데 이게 초반에 좀 헷갈려 하는 부분이 있어요. 엉덩이가 먼저 바닥에 닿고 다리가 올라오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.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연습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팔에 안바를 해야 되는데 이게 먼저 앉은 다음에 그 다음에 다리를 이렇게 뒤늦게 올려요. 근데 이렇게 안바를 해버리면 제가 엉덩이가 닿는 순간에 이렇게 엉덩이가 닿는 순간 상대방이 일어나서 안바가 안 돼요. 이렇게 하면 거의 80-90%는 안바가 실패한다고 보셔도 됩니다. 그래서 방향전환하면서 다리가 먼저 고개를 덮고 나서 그 다음에 누워야지 그 다음에 안바가 잘 되거든요. 그래서 이 훈련 방식을 먼저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 훈련 방식은 손으로 방바닥을 딱 짚고요. 그 다음에 동시에 발로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. 같이 한번 3회 한번 해볼게요. 자, 시작. 하나. 자, 둘. 한번 더. 셋. 그렇습니다. 이 훈련을 먼저 해주시면은 조금 도움이 됩니다. 그만 어깨 밀면 이렇게. 먼저 앉고 몸을 틀면서 팔 잡고 그 다음에 다리가 이렇게 넘어가시면 돼요. 첫 번째는 이런 훈련을 거쳐주셔야 됩니다.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근데 이렇게 훈련을 하면 그 자세는 조금 조금씩 완성이 되는데 일어났을 때 이 좌우로 틈이 너무 많아요. 그래서 이 연습을 많이 해주심으로써 그 동작을 한 방에 이어가셔야 돼요. 처음에는 밀면 하나 둘 팔 잡고 셋 넷 이런 식으로 구분 동작으로 연결해 주시고요. 점점 구분 동작을 없애셔야 돼요. 밀면 이제 하나 이런 식으로 없으시고요. 그 다음에 연습을 좀 더 많이 하시면 여기서 하나, 넷 바로 갈 수 있어요. 그래서 이 기초적인 부분이지만 처음에 1그라이 되기 전에 굉장히 놓치기 쉬운 부분이에요. 엉덩이부터 앉고 나서 다리를 넘기게 되면 거의 80% 이상 안바 실패합니다. 그래서 앉기 전에 다리 먼저 넘기고 나서 그 다음에 엉덩이가 바닥에 닿으셔야 돼요. 그러면 안바를 상대방이 딱 거기까지 갔는데 손은 딱 잡고 버티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?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제가 한 가지를 추천해 드릴게요. 자, 상대방이 어깨를 이렇게 밀어내서 일어난 다음에 몸을 틀면서 딱 했는데 근데 상대방 팔 이렇게 잡고 버텨요. 그러면 일단 쭉 당겨서 여기 틈이 살짝 나오게 만들어주세요. 그 다음에 배 쪽에 있던 발 있죠? 머리 쪽에 있던 발, 배 쪽에 있던 발. 배 쪽에 있던 발을 그 사이로 이렇게 집어넣어서 상대방 귀 옆으로 나오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. 그래서 한번 당겨서 공간이 생기면 이런 발 이렇게 쭉 찔러 넣어주시고요. 그 다음에 머리에 있던 다리는 치워서 상대방 마치 이스케이프 할 수 있을 것처럼 만들어주세요. 그러면서 안발을 쭉 당기면 이 사람이 이스케이프 찬스라고 생각하고 딱 일어나실 거예요. 일어나면 그때 타이밍 맞춰서 이 트라이앵글을 딱 잡아주세요. 그러면 우리가 이 상대방의 안발을 이스케이프 하면서 이스케이프를 했다고 생각을 하면서 트라이앵글에서 탭을 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나오죠. 상대방 밀어내서 몸을 틀어서 딱 했는데 버텨요. 그러면 여기 공간 확보해서 발 집어넣고 빼고 열어주면서 상대방이 따라 일어날 때 락 해서 이런 식으로. 네, 그래서 굉장히 오랜만에 영상 작업을 하는 것 같은데 자주 해야겠죠, 그죠? 이렇게 하면은 잊혀지니까 잊혀지면 안 되겠죠. 뭐 바쁘다는 핑계로.
네. 한마디 해주실까요? 아, 네. 크리스마스 직전에 코로나 또 락다운이 심해져서 많은 분들이 힘드실 것 같은데 좀만 힘내시고 연말 연시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. 혹시 프랑스에서 인사 한번 해주실래요? 박사범TV 보고 찾아왔습니다. 되게 연이 굉장히 프랑스에서 주짓수 수련을 하고 계신데 저희 채널을 또 어떻게 보니까 구독을 또 해주신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운동을 또 한국에 오실 기회가 돼가지고 1월까지 한국에 계신다고 하시거든요. 그래서 그때까지 이제 또 수련을 주짓수 하시는데 이렇게 어떻게 인연이 돼서 또 만나게 돼가지고 너무 신기해가지고 제가 좀 인사 좀 해달라고. 저희도 스승님을 뵙겠습니다. 굉장히 황송한 친구인데요. 네. 어쨌든 네, 프랑스에서 봐주셔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인사 다 제일 최고예요. 그쵸? 네. 감사합니다. 좀 더 칭찬 좀. 채널을 봤지만 제일 디테일하게. 정말 진짜 안 본 주짓수 유튜버 없는데 그 중에서 셀렉하고 최종적으로. 저희 박사범TV 이 정도. 세계적인 유튜브. 칭찬 강조라고 나오고요. 네, 알겠습니다.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이제 감사합니다. 이렇게 한번 할까요? 프랑스어로 한번 해주시죠. 자, 해볼게요. 하나, 둘, 셋. 맥시세테 박사범TV. 감사합니다.